239쪽, 본문, 대하 자공선이 설사하고,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야 자공은 선이 설사하고, 제야와 자공은 설사는, 여기 주의범제 언어라고 직주에 해를 해놨어요. 그래서 말을 잘 하셨고, 제야와 자공, 공자 제조 중에 제야 자공은 말씀들을 잘했고, 여무 민자 아녀는 연배구 민자건 아녀, 이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연배구 민자건 아녀는 선언 덕행이로니 그 덕행을 잘, 여기서 선자는 잘 말했다는 거예요. 선언 덕행의 덕행을 잘 말씀 하셨는데, 공자 겸지 하사대, 공자께서는 이것을 다 겸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덕행도 있으셨다는 거죠. 공자 겸지 하사대, 왈아오 삼형즉 불능야로라 하시니. 근데 공자께서 여기서 겸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말씀하시기를 왈아 나는 오 삼형즉 삼형에 있어서는, 삼형에 대해서는 즉 불능야라 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에는 제하자공은 설사 말을 잘했고 할 때는, 여기 설사라고 했는데 공자님께서 본인을 얘기할 때는 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명은 좀더 있고, 설사나 일반적인 이제 언어의 표현을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사명이라는 것은 좀더 공식적인 그이 언어를 구사하는 자리, 이를테면 이제 뭐 외교 자리라든가 인군의 명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전하는 거라든가, 이런 이제 좀더 일반 사용 언어보다는 좀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말, 그 말을 의미를 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라고 하는 것과 그런 이제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자님께서 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이 말하는 거, 그건 내가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연즉, 그렇다면 부자는 기성의 호 신저, 그렇다면 부자께서는, 여기서 부자는 맹자를 가리켜요. 이게 지금 공손 추가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공자님도 이 말씀을 잘 내가 능하지 못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미 성인이십니다. 이미 성인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공손초가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맹자는 나는 지언 말을 잘 안다고 그랬죠. 말을 잘 알고, 그다음에 선양 호연지기, 나는 호연지기도 잘 기른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공자님은 말씀을 본인이 잘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자께서는 나는 지언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이미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공손추가 아주 이제 맹자에 대해서 이제 이 제하자공 공자의 제자들까지 쭉 언급하면서, 공자님까지 언급해서 비교하면서, 맹자께서 말한 지언을, 맹자는 지언을 잘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선생님은 이미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선진편에
우리가 전에 읽은 부분인데, 선진편에 보면 이제 공문, 공자 문화에 사과라고 돼 있어요. 네 가지, 뭐라 그럴까요? 전공 분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공문 십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 부분들을, 열 사람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과로 나누어가지고 잘하는 것을 선진편에 얘기했죠. 공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덕행에는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이요. 네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네 명을. 제자 중에. 그 다음에 언어에는 제아자공이요. 두 사람을 얘기를 했고. 병사에는 염유계로요. 이것도 두 사람을 얘기했고. 문학엔 자유자아다. 이렇게 해서 10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문십철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 공자 제자가 공문십철 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증자도 빠져있죠. 또 유자도 빠져있죠. 뭐, 이 자공도 빠져있죠. 뭐, 여러 사람들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이 공자 제자를, 공자 제자님에서 뛰어난 10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자님께서 전에 어려웠을 때, 이러한 제자들이 내 곁에 있었었는데, 지금 이러한 제자들이 없다 하면서, 그때 그 어려웠을 때 같이 한 제자들을 덕행과 언어와 정사와 문학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열 분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아자공은 손이 설사다. 여기서 제아자공, 언어의 제아자공이니까 이렇게 지금 공손추가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영우민자 안연은 선언덕행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덕행을 얘기를 한 거죠. 중궁은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안연과 민자건과 연배구 이세 사람을 덕행을 잘 말한 제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문사과 또는 뭐 공문십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 수리편에 보면은 자의사교하시니 문행 충신 이러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수리편에.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이네 가지를 네 가지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문과 행과 춘과 신. 문과 행과 춘과 신. 그래서 문은 이제 여기 뭐좀 배대를 하자 보면 이제 문학에 해당하는 거고, 행은 덕행에 해당하는 거고, 행은 덕행에 해당하는 거고, 춘은 뭐 정사에 해당하는 거고, 시는 언어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사교고, 여기는 제자들의 그이 전공 분야를 나눠서 사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손추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공자님도 사명에는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선생님은 지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셨으니까 이미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 1절은 임씨가 이위 개공손추지 문이라 하니 모두 공손추의 질문이다 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이 1절이 임씨라는 사람이 모두 공손추의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아라, 이것이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다 공손추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임씨의 이름은 지기고 자는 소영이다. 삼산 사람이다. 삼산 사람이다. 설사라고 한 것은 선이 설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언어이다. 언어야라. 설은 여자라. 글자와 같다. 이 설자와 같다는 거예요. 혹독 여세자하니 비라. 혹은 이것을 새로 새와 같이 읽는 자가 있는데, 새로 읽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설자가 말씀 설자가 기쁘다 할 때는 열 자로도 있고, 그 다음에 유세한다고 할 때는 세 자로도 있죠. 세.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세 자로 읽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설로 읽어야 된다. 이런 이제 소주 내용이에요.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득, 어심이, 현어, 행사자야라. 득어심, 마음에 얻어져서, 유득어심할 덕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행도의, 도를 행해서 마음에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행도의 유득어심할 덕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득어심, 마음에 얻어져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현. 어디에? 행사에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이나 일에 있어서 그 마음의 덕이 드러나 보이는 것, 마음에 얻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삼자, 선언, 덕행이다. 여기서 삼자는 여모, 연배구, 민자건, 안연. 이세 사람을 얘기해요. 그세 사람은 선언 덕행, 덕행을 잘 이야기했다. 덕행을 잘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선언 덕행자는 덕행을 잘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유지고로 그 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덕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유지고로 몸에 덕이 있기 때문에 언지 친절히 유미하라. 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주 친절하고 그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친절한 맛이 있었다는 거죠. 공손추 언 수자 가규 소장이 가규소장하고 여기까지 끊는데요. 공손추가 무엇을 말했냐 하면은 그 공자 제자 몇 분들이 각기 그 가규소장, 각기 그 장점 잘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가규소장. 그 제자들마다 각기 그 잘하는 것이 있었고 공자 겸지 하사대 공자께서는 이것을 겸하셨는데 공자께서는 그몇 가지를 다 같이 겸해서 잘 하셨다는 거죠. 말씀도 잘 하시고 덕행도 다 같이 해주셨다. 그러나 연 유자위 그러나 오히려 스스로 이르기를 불능어 사명이라 하시 이라 시언을 시언을 이라 시언을 이렇게 도가 달렸네요. 그런데도 오히려 스스로는 그것을 사명에 응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셨는데 그 맹자 지금 맹자는 내 자위 스스로 이르기를 아능 지언하며 나는 능히 지언을 말을 알며 아능 지언하며 또 우선양 기 나는 그 기를 잘 기른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지언과 양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동심의 그두 가지 요소가 합해져서 부동심이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맹자는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나는 말을 알고 또 기를 잘 기른다 라고 했으니 시겸 언어 덕행이 유지기 이것은 언어와 덕행을 겸해서 언어와 덕행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죠? 지언은 언어에 해당하는 거고 양기는 덕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연즉 그렇다면 기, 불기, 성의,
고리오하니. 그렇다면은 어찌 이미 성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벌써 맹자 선생님께서는 이미 성인이 아니시겠습니까? 어찌 성인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니 차라고 했다는 거예요. 차 부자는 여기에서 부자라고 부자는 지 맹자야라. 맹자를 지칭한 것이다. 맹자를 지칭한 것이다. 그러니까 맹자는 나는 지언 양기를 잘 하니까 그것은 언어덕행을 다 겸해서 공자님처럼 겸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성인이 아니 어찌 이미 성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부자는 여기서 부자는 맹자를 가리킨 것이다. 대지 보죠. 무은 선이 설사면 질문하는데 그 말을 잘하면 있어 그죠? 질문하기를 말을 잘하면 즉 어덕행에 덕행에 꼭 유소 미지하고 덕행에는 조금 이르지 못한 바가 있고 유소미지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선은 덕행이면 그 덕행을 잘 말한다고 한그 부분 지금 안연, 민자건, 연배구 이세 사람 말한 데는 선은 덕행이라고 그랬죠. 그 선은 덕행을 하면은 덕행을 잘 말씀하면은 그러면은 즉 소원 그 말한 것이 소원 소원이 계기 자 이분 상사야라 그 말한 바가 모두 스스로 이미 그 운수가 일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덕행이라고 한 것은 말만 잘할 뿐 아니라 그 행동의 일에 옮기는 데 있어서도 이미 그 직분을 다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문이 여기까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와 주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득지라, 득지라. 득지라는 건, 아, 그렇다. 네, 그 질문하는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하면 덕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선은 덕행이라고 하면은 그 말한 것이 다그 행동에 옮겨져서 이미 다 잘, 그 직분을, 분수를 다 갖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자께서 아, 그거 당신 말이 맞다. 득지라. 그렇다. 이렇게 긍정을 한 거죠. 경원보씨 말하기를 또 경원보씨 말하기를 지언즉 제야 제인이 이랴라. 그 말을 안 알게 되면 지언을 하면은 제야 나에게 있어서나 제인 남에게 있어서나 한 가지다. 지연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나 또 남에게 있어서나 다 하나인 것이다. 지기여차면 아는 것이 그 이와 같다면 지기여차면 즉 언어 사명이 그렇다면은 그 말하는 것과 언어와 사명이 하환불능이리요. 뭐 응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소리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나 남에게 있어서나 지원을 하면은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다 자신이 있는 것이니 어떤 말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양기는 자 집의 생이니, 의를 모아서 생기는 것이니, 자 집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자, 지비생이니 기비 덕행화 어찌 덕행이 아니겠는가? 어찌 덕행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연과 양기를 갖추게 되면은 이것은 선언 덕행, 언어도 다잘잘 갖춰지고 덕행도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이제 경원 보씨가 소주에서 하고 있어요. 정자왈,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 자위 불능어 사명자는 공자께서 그 사명에는 능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은 욕사학자로 무본 이신이라 배우는 자로 하여금 욕사학자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근본을 힘쓰게 하신 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근본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근본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명에 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운봉호 씨 말하기를 차 이후 인 공손추 제출 일 성자하야 위문이라. 이 이후에는 그 공손추가 하나의 그 성인성자, 하나의 성자를 제시를 한 것으로 인해서 위문, 질문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지금 공손추가 선생님은 이미 성인이십니다 하는 그 성자 하나에 대해서 그걸 제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위주로 해서 질문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전발명 일성자라. 그래서 오직 이성 한자를 발명한 것이다. 성 한자를 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Why? 이 악자는 감탄사로 쓰일 때는 이제 경탄사 여기 그럴 때는 오로 읽어요. 오라. 시하원여. 이 무슨 말인가? 아, 이 무슨 말인가? 이 소리요? 아, 이웬 말이냐? 이거 선생님이 이미 성인이십니다. 공손주가 그런 말 하니까 맹자가 아,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좌에 옛날에 자공이 문어 공자왈 자공이 공자께 묻기를 물어 말하기를 부자는 성의 고신저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자공이 공자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와 공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죽 오 불능 이원이와 성은 내가 능하지 못하거니와 내가 성의 경지까지는 내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지만은 아학불협이 교불권야라. 그렇지만 나는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학불련, 교불권, 남들을 내 배운 것을 전파해서 가르치는 것을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학불련, 교불권야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성인이십니다 하니까 성은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나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자신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 왈 뭐라고 다시 대답했냐면 학불염은 지혜요. 학불염은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고 교불거는 인연이 교불거는 인이니.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내가 배워서 깨우친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교불권은 이것은 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공이 공자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인차지 하시니 선생님께서는 인하고 지혜로우시니 어질 지혜로우시니 그러니 부자는 기성이 진저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이미 손이시다라고 자공이 다시 공자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공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맹자가 다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성은 공자도 불구하시니 그이 성이라고 하는 성인 성자 이것은 성은 공자께서도 불거하시니 거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자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인으로 내가 성이다, 성인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 자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은 공자께서도 불거하시니 시하원냐오 이 무슨 말이냐 다시 시하원냐를 다시 반복을 한 거죠. 이제 강하게 이 맹자가 공손추의 말에 대해서 이제 이 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시 이거 무슨 말이냐? 오는 평성이다. 오 여기 감탄사로 쓰일 때는 평성으로 읽는다는 거죠. 부성지 부 부성의 그 부자는 그것은 의미부다, 의미부다. 오는 경탄사이다. 오는 경탄사, 놀라고 탄식하는 말이다. 경탄사이다. 석자 이하는 석자의 자공이 이렇게 돼 있죠. 그 석자 이하는 맹자 불감당 추지원 맹자께서 그 공손추의 말을 불감당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소리요. 불감당 맹자께서 그 추지연 공손추의 말을 불감당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인공자 자공 문답지 사하야 공자와 자공이 문답한 그 말을 인용해서 공자와 자공이 문답한 그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고지하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손추에게 말해 준 것이라는 거예요. 보여 준 것이다. 차 부자는 여기서 부자는 자공이 부자라고 표현한 거니까 여기서는 공자를 지칭한 것이다. 지 공자야라. 여기서 부자는 공자님을 지칭한 것이다. 학불염자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은 지지소이 자명이요. 지지소이 자명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자명 스스로 밝힌 것이요. 지지소이 자명이요. 그 지혜가 그 스스로 밝힌 것이고, 지혜로서 그걸 밝힌 것이라는 거예요. 학불염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교불권이라고 한 것은, 교불권자는 인지소이 금물이라. 이, 그 어진 것이 남에게까지 미친 것, 금물. 남에게 다른 곳에까지 미친 것이다. 미친 것이다. 이, 다른 곳에, 남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재원 시 하원냐 하야. 이 무슨 말인가 시 하원냐. 이 무슨 말이냐라고 재연 다시 말씀하셔서 재연 두번 얘기했죠. 앞에서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신 거지 자신이라 깊이 거절하셨다.
두 번, 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해서 깊이 거절하였다. 주자와의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용 성기는 이냐요? 중용의 성기는 인이고, 중용의 성기는 인이고, 중용 25장에 보면은, 중용 25장에 보면 성기 성물이 나오거든요. 성기. 나를 이루고, 성기. 그 다음에 성물. 남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 성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성기는 인이라는 거예요. 인이다. 인. 인이고, 이것은 체라는 거예요. 중용에 나오는 성기는 인이고, 체이다. 그리고 성물은 지하여 피용이라. 중용에서 나오는 그 성물은 지혜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은 용이 된다는 거예요. 용이 된다. 차학불염 지자유. 여기서 학불염은 지혜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이 체, 근데. 그리고 도불거는 인이고 용이라는 거예요. 인이고 용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학불염 교불권과 그 다음에 중용의 성기 성물이 인과 지가 서로 바뀌면서 체용이 바뀌는 체용이 그 다르게 네, 드러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내용이에요. 비교를 했어요. 그 중용 25장에 보면은 성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성 성자죠. 이건 뭐 천도를 얘기하죠. 그 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를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이라는 성이라는 것은 성기뿐만이 아니라 남까지도 이루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정성이라는 것은 이 스스로 성기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분에까지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성성자는. 그래서 성기는 인이고. 그다음에 성물은 지하라. 그래서 이게 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용이 되는 거죠. 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학불염 교불거는 학불염 교불권. 이것은 학불염은 지혜에 해당하고
뒤에 해당하는 거고, 폐에 해당하는 거,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교불거는 인에 해당하면서, 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기와 성물과 지와 인이 바뀌고, 폐와 용이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용의 성기 성물과 학불령 교불권을 배대를 해서 인과 지, 체와 용과의 관계를 이세주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다음에 잠실, 진시 말하기를, 잠심 진시 말하기를, 인지 호위 채용이라. 인과 지가 서로 체와 용이 된다는 거죠. 인과 지가 서로 채용이 된다는 거죠. 의가 정밀해지고, 인이 아주 성숙해서, 그러한 후에, 의정 인숙지 후에, 그러니까 의가 아주 명료해지고, 정의에 대한 판단이 명료하고, 그 다음에 그 어진 것이 아주 성숙된 그러한 연후에, 도리를 궁간행간하니 도리가 그때 비로소 종으로도 볼수 있고 횡으로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가 사통팔달한다는 거죠. 도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종횡으로 걸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 의가 의정 인숙이 돼야 도리가 종횡으로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두루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 배, 가지, 위, 체면 모두 그 지가 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이 용이 되고, 지가 체가 되면 인이 용이 되고, 그다음에 반대로 지가체가 되면 인이용이 되는 게 지금 학불령 교불권이죠. 그다음에 인이체가 되고 체즉 지위용이다. 인이체가 되면은 지가 용이 된다. 그거는 이제 성기 성물에 해당한 거죠. 중용에. 그래서 인과 지가 서로 이 상호 채용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이가 잘 성숙되고 명료해야 도리가 다 두루두루 다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중용의 성기성물과 여기 학불령 교불권 이것을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쌍봉요시 말하기를 불령불권 학불령 교불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령불권은 학불령 교불권은 수점상 성자 설하니 이것은 모름지기 점이라는 것은 붙일 점자예요. 그 성인 성자에 붙여서 이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죠? 공자께서 성은 내가 잘 이용하지 못하지만은 그 학불령 교불권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성자에 붙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언, 학, 성인, 지, 도의, 불령하고 이것은 뭘 말한 것이냐면은 성인의 도를 배워서 배우는데 네? 학, 성인, 지도 성인의 도를 배우는데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또 우이 성인지도 그 성인의 도를 가지고
배워서 깨달은 성인의 도를 가지고 교인, 남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학불령 교불권 위에는 항상 그 성인 성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게을리하지 않냐면 바로 성인의 도를 공부하고 그 성인의 깨우친 성인의 도를 가리키는 것,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을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자가 같이 붙여져 있는 것이다 하는 거. 말을 안 했지만 그 안에 성자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공 차원이 자공이 자공의 이 말이 여 중용 그동안이 그 중용의 성기 성물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공 차원이 여 중용 부동하니 중용과는 같지 않으니 상견 중용 제25장 장국 그러니까 중용 아까 25장에 성기성불 나온다 그랬죠. 그 중용 25장에 나오는 그 장구를 자세히 바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리고 거기에 또뭘 보냐면 홍문이라든가 집석에서 논의한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거기에 잘 자세하게 드러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현으로 읽어야겠네. 상현 중용 제25장 장구 홍문 집석 논지. 그 장구와 홍문 집석에서 논한 데에 아주 자세히 잘 나타나 있다. 무엇이 같고 다른지. 그걸 얘기해. 석자에 절문지하니 사하 자유 자장은 개유 성인지 일체 하고 여무 민자 안현은 즉 구체의 미라하니 감문 소환 하노이다. 이제 공유주가 또 맹자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절문지 제가 들은 바로는 이슬이죠. 절 이게 그이 훔칠절자인데 절문이라고 내가 저기 절이라서 내가 이제 자기를 낮춰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슬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자하자유자장 공자님 제자 중에 자하자유자장 이세 분은 개유 성인지 일차 하시고 모두 그 성인의 일체를 소유 하셨고 여기서 일체라는 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한 부분. 여기 세제 보면 일체는 유일지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지. 지자는 이제 그이 팔다리 지자인데 네, 이제 사지할 때 우리가 이 지자를 쓰죠. 어느 한 부분만 몸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인의 어떤 부분은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 자하, 자유, 자장이. 그리고 여무 민자 안현은, 연배구 민자건 안현은 이세 분은 덕행을 잘 하신 이세 분은 즉 구체의 체를 갖췄다는 거야. 성인의 그이 본체를 갖추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근데 좀 미약하다는 거야. 성인의 체를 갖추고 있긴 있었는데 미약했다라고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자 제자 중에 그런데 감문 소환하노이다 감히 묻겠습니다 편안하신 바를 여기서 안자는 여기서 소처야라 그러죠 어디에 처하신 바를 감히 묻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공자님한테. 아, 저 맹자한테. 그러니까, 공자 제자 중에 자유자자장은 성인 중에 한 부분을 좀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연배구 민자건 안현은, 성인의 그 체는 다 갖추시긴 갖췄는데, 그게 좀 미약하신 분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윤술이에요. 우리 맹자께서는 어디에, 여기 제자들에 비유하면 어디에 어느 정도 수준이시냐, 이런 얘기죠. 자, 1절은 임시 역 2위 개 공손 취지 문 이러하니 시하라. 이 1절도 그 임시가 또한 모두 공손추의 질문이라고 했는데, 시하라. 아, 그렇다. 그것이 이다 공손추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일체는 유일지야라. 여기서 성인지 일체라고 했을 때 일체는 한 부분이다. 한, 그 성인의 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구체의 미는 체를 갖추었지만 좀 미약하다라고 얘기한 거. 구체의 미는 위 유기 전체로 돼. 그 전체를 가졌대. 그 전체를 가지고 있지만, 단 미광이라. 다만, 그 광대, 넓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한 것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있긴 있었지만은, 그것을 넓히지 못했다는 거죠. 안은 토야라. 반문 소환할 때그 안이라고 한 것은 토하는 것이다. 이건 상성이다. 화동이다. 어디에 거처하냐. 어디에 처하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공손추 부문. 공손추가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부는 부반이다. 문 맹자 기불감 비 공자면 그 맹자께서 이미 감히 공자에 비교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선생님하고 공자님도 그 성인에 불과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공자님과 비교되겠냐,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어차수자의 이몇 분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공자 제자를, 몇 사람 얘기했어요? 자유자, 여섯 사람 얘기했죠. 이 여섯 사람, 자하, 자유, 자장, 염대고, 민자건, 아니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욕, 화, 부초, 야요, 아니라. 그러면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처하신다고? 어디에 처하시고자 하시냐?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 어느 곳에 스스로, 어느 경지에, 이 제자들 중에 어느 경지에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실 수 있습니까? 이 소리죠. 욕, 하소처야요, 아니라. 그것이 감문 소환 하노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몇분 제자들 중에 그 어떤 제자들의 수준에 처한다고 자처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주자 말씀하시기를 성인 도 대의 능박이나 성인의 도가 대의 능박 그 크고 능이 넓지만은 여유하 듣기 문학하시고 자유자아는 문학엔 자유자아죠. 듣기 문학, 그 문학의 그 장점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듣기 문학, 그 문학에서 뛰어나셨다는 거죠. 유하 듣기 문학하시고 자장 듣기 위의 아니
사장은 그 위를 얻었으니, 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 일체하라. 모두 일체이다. 그한 부분이다. 성인의 지위에, 성인의 그 면모에서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위라, 그 다음에 문학이나 한 부분이다는 거죠. 유, 오직, 안연, 연민, 안연과 그 여무 연배구와 민자곤의 기질이 불편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분들은 안연, 민자곤, 연배구는 그 기질이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의 완구하사, 그 의리를, 이의 의리를 그 완벽하게 갖추셔서, 이의 완구 하시사, 의리를 완벽하게 다 갖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룡 부유성인지 전체라. 특히 명이 성인의 전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능 구유 성인지 전체. 능이 그 성인의 전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만, 리약, 뭐뭐 갖지는 못했다는 거죠. 어떤 경지까지는 못 갔냐면, 성인지 대의 화지. 대의화지지위성이라고 돼 있죠. 아주 커서, 아주 크게 이 화한 것. 그 경지에까지는, 대화의 경지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대의화지에까지 경지에는 못 미쳐, 성인의. 또 무한량지 가운, 그 한량 없다고 그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크고 그 교화가 그 한량이 없어서 뭐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인의 지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약, 미약, 성인지 대의 화지 무한량지 가오. 그래서 고로 이위 구체의 미이라. 그래서 체는 갖추었지만은 이약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연배구, 민자건, 안연의 경우에는 구체의 미라. 그래서 구체의 미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Why 오사시하라. 왈 보사시하라. 우선, 보자예요. 우선,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 소리예요. 우선, 이것을 그냥 냅두자. 차는 장성이다. 맹자 언 차치 시자는, 맹자께서 우선, 그냥, 두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굴욕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수자 소지자로 그 공자 제자 몇 분들이 이르른 바를 가지고 수자 소지자 그몇분 제자들이 그 이른 그 경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자처하고자 하지 않으신 것이다. 안으려고 한 거다. 그 공자 제자들 몇 사람들이 이른 그러한 경지를 가지고 맹자가 스스로 거기에 처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냥 두자 이렇게 맹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다시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공손초한테. 능양이시 말하기를
능양이시 말하기를. 문 질문한 거예요. 요 즉주지 설이면 그 집주의 설과 같다면 그렇다면 냉다 유유부적어 앉아 여하 맹자께서는 오히려 그 앉아보다 부족함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능양 이 씨가 이 집주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은 맹자는 앉아보다는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천태반씨 말하기를, 맹자의 뜻은, 원학 공자. 공자를 배우고자 한다고 했죠. 뜻은 공자를 배우는 데 있다고 하셨으니, 원학 공자가 하시니, 시성유 부조고 앉아자나, 이는 진실로, 이는 참으로 유부적어 앉아잖아. 앉아에 대해서는 앉아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소리죠. 있었지만, 개비 부적어 앉아니. 대저 앉아보다 부족했던 것은 아니니. 그러니 이 앉아 불행 단명이 미지어 성인지 여기라. 왜 그러냐면은 앉자께서는 불행이도 단명해서 32에 돌아가셨죠. 앉자는 32살. 불행이 단명을 해서 미지어 성인지요. 성인의 그 영역 지역 경지에는 못하셨다는 거예요. 전배들은 말하기를 제손 제1등 하 1등 하야 조금이라도 한 등급을 좀그어 낮춰서 조금이라도 한 등급을 낮춰가지고 사여 별인 주면 그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것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뜻을 한 등급 낮춰가지고 조금이라도 낮춰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별해서 섬기고자 한다면 이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변시 각이니 이것은 곧 스스로 그만두는 것,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다 요순과 같은 성의를 목적으로 해서 수양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한 등급을 해도 낮춰서 어떤 인물을 섬기고자 한다면 이슬이죠.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바로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성인이 되기를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고인지시 대솔 여차하니 그 옛사람들의 다른 데서는 옛고자로 썼다는 거예요. 옛사람들의 뜻이 대략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입지 뒤후에 뜻을 세운 후에는 수요 역행이 수 기지 아니
입지. 그 성이 되고자 뜻을 세운. 그러한 이후에는 모름지기 힘써 행해서 요역행. 그래서 그 뜻을 갚을 숫자죠.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뜻을 세운 수에는 모름지기 그것을 힘써 행해서 그 뜻에 대해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고 불가 도유 차지하라. 다만 이 뜻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뜻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실천을 역행을 해서 그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입지에 대해서 그 지금 미묘한 이 지금 성현의 지위에 어디에 처하는가에 대한 공손주의 그 질문,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맹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 그것은 그 문제는 냅두자. 여기에 얘기한 것은 맹자가 그러한 지금 공자 제자들의 물론 이제 훌륭한 공자 제자들이지만은 그러한 그분들이 이르는 바에 자처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소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본보죠. 또 이제 공손추가 질문하는 거예요. 왈 백이 이유는 하여 하니이고. 그렇다면은 백이와 이유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자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어떤 제자에 비교해서 이제 자처하겠습니까? 질문을 답변을 안 하니까 또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백의와 이유는 그럼 백의와 이유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왈 부동도 하니 맹자가 대답하신 거예요. 도가 같지 않으니 왈 부동도 아니. 그 백의와 이유는 도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지 않냐? 비기군이 불사하며 그 인군이 아니면 성기지 아니며 비기군 그 성길 만한 인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군이라는 것은 그 인군으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춰서 그 성길 만한 인군이 아니면 비기군이면 불사하며 성기지 아니하며 비기민이면 불사하야 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아니해서 취적진하고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난즉 패는 그 어지러우면 물러나는 것은 백이야요 백이다 백이인 경우에는 그 인군 자기가 섬길 인군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자기가 부릴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아서 다스려지면 나오고 혼란하면 은둔한다는 거예요. 그 백이다. 또 하사 비군이며 하사 비민이오 이리오 하야. 어떤 인군인들 섬기지 않겠으며 또 하사 비민 어떤 백성인들 부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섬기든지 하사 비군 내 인군이 아니 어떤 사람을 섬기더라도 내 군주가 아니며 누구든지 다 섬긴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부리든 내 백성이 아니냐. 하내 백성이라는 거죠. 치즉역진하며 난역 지는 다스려져도 나가고 혼란해도 나가는 그이 치란 내 관계되지 않고 정사를 행한다는 거죠. 어떤 인군이든지 다 바르게 만들어서
또 어떤 백성인지 다 바르게 만들어서 정사를 해 나간다. 그런 사람은 바로 이윤이라는 거예요, 이윤. 또, 이사즉 사며, 가이지즉 지하며, 가이구즉 구하며, 가이속즉 속은 공자이시니, 벼슬 할 만하면, 가이사. 벼슬 할 만하면, 벼슬하고. 또, 가이 그칠 만하면, 그치고.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 있고, 가이구즉. 가이속즉속. 속히 떠나면, 속히 떠나야 하게 되면은, 빠르게 간다는 거야. 속히 떠난다. 이런 사람은, 이런 분은 바로, 공자이시니, 공자이시니. 다 이렇게, 배기와, 이윤과 공자의 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개, 고 성인이라. 다옛 성인이시다. 다 모두, 이러한 분들이 다옛 성인이라는 거예요. 오민응 유행원 이원이와. 나는 아직 능히 이러한 행동을 할수 없거니와 나는 이분들과 같이 행하진 못했다는 거죠. 맹자 말씀이에요. 오민응 유행원이와 내 소원즉 이에 내가 원하는 바는 학 공자여라. 이세분 중에 나는 공자를 배우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자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배기와 이윤과 공자를 비교하면서 맹자가 나는 공자를 배우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치는 거성이다. 치는 거성이다. 배기는 고죽군지 장자니. 배기숙제. 배기가 형이죠. 고죽군의 그 장자이니, 맏아들이니, 형제 손국하야, 그 숙제와 그 형제들이, 대기 숙제의 그 형제들이 그 나라를 사양을 해서 서로 인군 자리를 사양했죠. 피주 은거라가, 그 주를 피해서, 은거했다가, 주왕을 피해서, 폭군인 주를 피해서 은거했다가, 문문왕지 덕이 귀지러니 그 문왕의 덕을 듣고 그에게 문왕에게 귀의했는데 문왕이 그 훌륭한 덕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나와서 문왕에게 갔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문왕 벌주에 그 문왕이 그 주를 침해 거의 아사 아니라 그 떠나서 주나라를 떠나서 굶어 죽었다. 굶어 죽었다. 무왕이 주나라를 정벌하는데 그 정벌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자 이 무왕을 떠나서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는 거죠. 이유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신지 처사니, 그 유신이라는 곳에 처사였으니, 탕빙이 용지하야, 그 탕왕이 그를 초빙해서 썼다는 거예요. 탕임금이 그를 등용해서 썼는데, 사지, 취걸 하사대. 그로 하여금 벌에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등용. 그러니까 탕이 초빙을 해서 등용을 해서 벌왕에게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그 이윤을. 그랬는데 벌불능용. 벌이 그 이윤을 등용하지 못하거늘 이언을 벌불능용이라
이언을 부귀여 당하야 다시 상임금에게 돌아가서 여시자 오라가 그 이와 같이 하기를 5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5번이나 하고 내 상탕 마침내 상을 상임금을 도와서 이 벌걸 아니라 그 거랑을 정벌하였다. 거랑을 정벌하였다. 삼성인사는 이세 사람 성인의 일은 상현 좌편지 말급 만장 하편 아니라 자세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편의 말과 이 편의 마지막과 만장 하편 만장 하편에 보인다. 노제왕씨 말하기를 내 소원 즉 학공자 내가 원하는 바는 공자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왠지 그런 말씀을 하셨죠? 후사 사단 진제 자꾸라 이 뒤에 네 꾼은 후사꾼, 후사단은 뒤에 네 단은 모두 이 구에 있는 것이다. 이 구에 있는 것이다. 운봉호시 말하기를 맹자 이 안자 구 성인지 체의 미극 기대라. 문봉호 씨가 말하기를 맹자는 안자가 구성인지 체, 성인의 그 체를 갖추셨지만은 미극 기대 그 흠을 비극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채를 지극히 크게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죠. 미극기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맹자는. 안자께서 성인의 그 면모를 갖추셨지만은 그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것을 크게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욕학기 대자. 요. 그큰 것을, 그 크게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할 것이다. 그 공자를 배우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안자를 배우겠다고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이 백의와 이윤은 유성인지 덕이 비극 기전이다. 백의와 이윤은 또 성인의 덕이 있었어. 유성인지도. 그렇지만은, 미극기전, 그것을 온전히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덕을 아주 지극히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다. 지극, 그 덕을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죠. 백의와 이윤은. 고로, 그래서, 욕학기전자. 그래서 그 완전한 것을 배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자는 성인의 면모를 갖췄지만은 그것을 크게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백의와 이윤은 성인의 덕을 갖추었지만은 그것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맹자는 그 크게 하는 것과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공자를 배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타 이하 즉이 이하는 전원 부자지 성이라 오직 부자의 그 성을 말했다 부자의 성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자나 백이나 그다음에 이윤이나 이러한 분들 무조 들은 다이 성인의 체를 갖추었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아래에서는 그 공자의 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얘기해 나가겠다. 이런 말로 지금 이제 세주를 하고 있어요. 오늘 뭐 여기까지만 보죠.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